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애들이 학교 안 가서, 유치원 안 가서, 어린이집 안 가서 많이들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꿀팁 하나 드리려고 우리 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의 유아숲 체험원 중 가촌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이 뭐 하는 거죠? 유아숲 체험원이란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서 애들이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산림의 기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럼 이름이 유아숲 체험원인데 유아만 오는 곳입니까? 아니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가보시죠. 너무 초상맞은 것 같아요. 이거 프로그램 참여를 하려면 신청은 네. 어디서 합니까? 양산숲 이야기라는 다음 카페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아이들이랑 같이 숲 체험을 해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부사님은 오늘 아이들을 인솔해주는 보조교사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하. 청설모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설모요? 네. 와! 선생님 그 솔방울 나중에 던지는 거예요? 예. 예? 맞으면 아프겠는데? 아프죠. 본인 맞으시는 거 아니라고? 아, 너무 큰 것 같이 온다. 우와. 이거 아프겠는데 진짜. 애들이 즐거워할 거니까. 근데 예? 실제로 돌멩이도 던진 친구들도 있어요. 예? 있어요. 이렇게 던지겠죠? 안녕.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친구 소개해주세요. 아니라 어른 아니에요? 안녕, 나는 개미야.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덩치는 큰데 겁이 많았나 봐. 오늘 많이 도와줘요. 네. 똥 같아. 똥 아니에요? 요게 솜니불 같은 거야. 이거 뭐예요? 요시아씨 내년에 다시 꽃이 피는 거야. 계속 오르막길에 계속 오르막길. 어디에 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개미 누구야? 제가 개미였어요. 너는 누구야? 바로 관심받기를. 여기서 사는 바람쥐야.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아, 친구들이 보니까 벌써 지친 것 같습니다. 불어보세요. 보셨죠? 애들이 다 불어서 침이 다 묻어 있습니다. 피리 부는 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 어딜 가나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꼬리를 흔들라네요. 진짜 도둑놈 같다. 빌런 역할이니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촬영 끝날 때쯤에 피로도인데요 지금.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기가 확 그냥. 이거 잡으러 왔다. 넌 이름이 뭐야? 나는 청설모다. 여기 집이 이뻐 보여서 내가 차지하려고 왔다. 다람쥐 나가. 묶는 사람은 한 명만. 우와. 팔이 너무 아파. 근데 나무가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그치? 그래서 나무가 울었나 봐. 친구들아 우리 다람쥐지처럼 나뭇잎으로 붙여줄까? 나무야 슬퍼. 안돼 거긴 안돼. 야 거기 아니라니까. 재밌는 거야. 벗겨줄까? 아니 벗는다고 뜯는 게 아니고. 괜찮아. 개미야 오늘 숙여서 어떡해? 정말 즐거웠단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리. 한 번이면 충분한 것 같아. 생각해볼게. 열무 이영입니다. 힘드시죠? 네, 와 이걸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들 와서 한 20분 정도 하면 땀이 나가지고. 아, 그럼 이렇게 숲 체험 교육을 네. 하게 되면 네. 아이들한테 좋은 점과 부모님들한테 좋은 점 한 가지씩 좀 알려주세요. 그게 결국은 같은 말인데 아이들
뛰어노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정서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숲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놀면은 그 시간에 엄마가 편안한 시간을 갖게 되면 아이들 만났을 때 좀 더 편안한 일상을 꾸려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유아들만 하는 것도 있고요. 주말을 이용한 이렇게 가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내년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보조 강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오감을 발달시키고 특히나 이 시기에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잘못될 뻔했지만 아이들 체력 소진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아이들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육아에서 바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산림을 이용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이 즐겨주시면 그걸로 저희는 정말 뿌듯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 양산숲 이야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는 여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촌 유아숲 체험원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못 봐 이런 것 같은데. 정리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유, 아까 좀 잠깐 아팠어요. 아, 진짜 세게 던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심지어 그게 안 찍혔어. 아 씨. 야.